안녕하세요. 구미원 눈매매 전문 부동산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구미시 진평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. 2018년에 사용 승인 난 건물로 현재 인동지역에서 보기 힘든 연식의 매물입니다. 보이시는 곳은 진평동 최대 유동인구 최대 상권지역인 진평 먹자골목입니다. 코로나 규제 완화 이후 빈 상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상승세를 띠고 있습니다. 해당 거리에 도보 2, 3분 거리에 있는 본 건물에도 호재로 볼 수 있겠네요. 무엇보다 공단 임직원들의 수요가 많은 해당 지역 특성상 통근 버스가 서는 도로, 즉 메인도로가 바로 뒤에 있다는 점이 본 건물의 최대 장점이기도 합니다. 컨디션은 말할 것도 없고 상권, 교통 전부 완벽한 오늘의 매물. 영상 후반에 상세 정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. 본 건물 앞입니다. 8m 도로구요. 프리존이라 주차 부분까지 깔끔하게 해결되네요. 본 매물로 가는 중입니다.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. 대리석 스타일로 마감 시공에 건물 외벽 시공의 정석을 보여주네요. 주차장입니다. 주차 가능대 수 10대구요. 반듯한 대지 형태로 공간 활용도 우수합니다. 건물 내부 살펴보겠습니다. 8채널 CCTV 설치되어 있습니다. 세대 구성은 1층 주차장, 2층 미니 투룸셋 원룸들, 3층 미니 투룸셋 원룸들, 4층 미니 투룸들 원룸들로 총 14가구 구성입니다. 공실이 거의 없는 관계로 원룸 내부 보시겠습니다. 타일, 내부 몰딩 등 촬영하면서 곳곳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손볼 곳 없이 깔끔한 상태였습니다. 부엌, 베란다도 실내와 분리된 구조라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겠네요. 본 건물 인근 전경입니다. 매물 상세 내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매매 예상 금액 7억 5천만 원입니다. 대지 81평, 건평 128평, 총 보증금 1억 6,500만, 은행 융자 3억 8천만, 이자 공제 후 순월세 193만원, 인수금 2억 500만원입니다. 임대 수요 1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입지 조건, 없다시피 한 2018년식 신축 건물이라는 특장점을 갖춘 오늘의 매물 적극 추천드립니다.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. 구미 원룸 투자 전문 구미 부동산 이야기 이 소장이었습니다.